오디션 제3탄 뮤지컬 배우 선발대회. 완벽한 퍼포먼스, 과감한 표현, 억울한 절대 무능까지. 뮤지컬 배우의 3요소를 두루 갖춘 최고의 실력파 아이돌은 과연 누구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뮤지컬 배우 하면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춤, 노래, 연기,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지 뮤지컬에 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라운드, 퍼포먼스 라운드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여러분들께 미리 뮤지컬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께 다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상을 입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저희가 라운드가 이제 세 개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각 라운드마다 결선 진출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 첫 라운드에서 숙녀시대가 우승을 했다. 아, 예, 잠깐만 얘로 그렇게 되지 말아요. 좋아요. 아, 얘도 그런 약. 그게 얘라도. 지금 저 감독님 표정이 안 좋잖아. 잠깐만요. 네. MC들. 네, 네. MC들. 자꾸 죄송하지만 네. 자꾸 숙시 무시하는데요. 네. 저희 오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의상복도 깜짝. 의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고의 가수를 영입했어요. 요까지 말씀드릴게요. 어, 진짜요?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창력이 좀 미흡한 것 같다 해서 기성 가수 한 분을 영입했대요. 그래서 숙시에 오늘 같이 나온다고. 무려 3집 가수. 정말? 아주 아리따운 네. 여성분이세요. 아리따운 3집 가수예요. 네. 잠깐만요. 내가 궁금한 게 네. 어떤 아리따운 3집 가수가 뭐가 아무리 고맙다고 저 집을 찾아야겠어요. 일로 와야죠, 일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일로 와야 돼요. 저희 부탁했어요. 저희 출연료 걷어서 주기로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런 딜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팀부터 오늘 지금 기세등등한데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아, 숙녀. 아, 숙녀 시대. 파이팅! 시대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아, 네. 아 저희 꽃다발에 꽃은 네. 많은데 꽃 받침이 없잖아요. 네. 꽃 받침 역할을 해주러. 아, 쓸데없는 애들이 필요 없고요. 필요했어요. 정말 꽃다발에서 제가 어디를 들어갈까. 네. 그런데 아직 솔로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아직 솔로가 아니라니요. 다 행복하시잖아요. 아, 이젠 솔레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저는 이제 아이돌도 아니고 아이들을 둔 엄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상태는 안 좋지만 숙녀 씨. 아, 필하네요. 예, 예. 팀 내에서 창피한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세롬 씨. 저 딴 거보다 근데 그 옷 디자이너가 나오신 것 같아요. 의상 디자이너가. 아무튼 뭐 이 무대 저희들은 즐거운데요. 네. 우리 심사위원 표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심사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심사평 한번 들어보죠. 한과 흥이 느껴지는 좀 한과 흥이 공연이었습니다. 아~ 네, 뭐랄까 좋은 뜻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약간 지나쳤다고나 할까요? 네. 모든 것은 지나치면 좀 부담스럽죠. 어느 부분이 특히 좀 과했나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첫 시작하는 부분들이 항상 으아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깊게. 신나게.
네, 이게 판소리였으면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 죄송한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감독님, 제 인생을 압니까? 저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호흡에 나오는 거예요. 제 23살에 공장당이던 얘기 들으면 못해요. 웁니다. 23살에 공장당이던 얘기. 이런 아침에 밝은 얘기는 많습니다. 할 일이 좀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점수! 점수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판! 보여주세요! 자,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에 몇점 만점이었습니다. 반타작하셨습니다. 아, 예, 남경훈 씨가 아니라 남경주 씨가 나와야 되는데. 네, 자, 네. 조용하시고요. 저희 좋아하는 마이크 뺐고요. 다음 주에 남경주 씨가 아직까지 1등이에요. 지금 현재 1등입니다. 단독 1위에요. 단독 1위. 여기서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녹화를 못하면 저분들이 그냥 결승진출이에요. 네. 그런 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다음 팀 네. 모셔보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포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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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먹는 뒤에 멤버를 보는 날이야. 나도 굉장히 기대가 굉장해. 우리 이제 시작해볼까? 할까? 들어오세요. 똑똑. 들어오세요. 현아님 왔다. 와우, 자기소개해주세요. 당신은 소론이요, 노론이요? 네? 노론이요? 네? 노. 안 되겠어.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춤! 노래! 춤! 노래! 그렇다면 한국 무용을 조금 보여드리겠소. 와우. 새가 날아든다 온갖 나가 왜 연기를 그렇게 하세요? 다음 들어오세요. 넉넉넉 들어오세요. Hi, my name is Audrey Miller. I'm from America. Wow. Where are you from? So Japanese come from America. No. 뮤지컬에서 필요한 건 춤과 노래. 오케이 오케이. 뮤직 스타트. 오. 와.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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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했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본인들이 다 이렇게 짜웠대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연습한 만큼 나왔어요? 아니요, 연습보다 너무 네.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맞아요. 아쉬워요. 연습 진짜 웃겼는데. 아, 연습 때 진짜 웃겼어요. 네. 아쉬네요. 그 연습 때 했던 걸 찍어서 보내줄래요? 그 제가 보내줄래요? 네.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 심사평 들어볼까요? 굉장히 그 촌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과 그 음악을 같이 섞어서 만든 점은 뭐 앞 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각자의 그 개성을 볼 수 있도록 연기를 구성한 점수는 참 높이 주고 싶은데 네. 그 배우가 약간 멋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중심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어떤 좀 나쁜 습관을 좀 버린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야,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에요. 그럼 점수 한번 볼까요? 보죠. 점수 보여주세요. 주세요. 25점! 와, 25점! 우리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 현재 1위는 포미니! 포미니!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말이죠. 네. 이제 25점을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렇습니다. 팀은. 다음 또 팀이 굉장히 강력한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그 포미니까 이분들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시크릿. 아, 시크릿. 아, 시크릿. 아, 시크릿. 시크릿.
Soul sisters, let me hear your flow, sisters. Hey, sister, go, sister, soul, sister, flow, sister. Oh. Hey, sister, go, sister, flow, sister, flow.봉주로 대단합니다. 울랑공주의 한 부분. 아 정말 맞아. 들어오면서 김영만 씨가 저한테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야 정말 시하고 멋지다라고. 네? 아 울랑공주요. 네, 울랑공주. 네, 잘 봤습니다. 네. 춤이 그 임팩트가 있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뮤지컬은 춤, 노래, 연기인데 연기의 구성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고 점수가 포미닛이 25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크릿이 포미닛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점수 보여 주세요. 점수는요? 18점이네요. 그래요. 어쩐 구성 면에서 조금 네, 연기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그래 알았어. 시크릿이었습니다. 좋아했어요. 네, 자, 그래요. 소개해볼까요? 자, 꽃다발의 안방마님,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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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온 베이 우리 함께 즐겨봐 And all the dance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가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And all that jazz 기름칠한 머리에 바클슈 LPG군요. 네, 저희는 뭉쳐야 LPG. 살죠. 아, 확실히 이렇게 음별량이 빠지니까. 확사로. 아, 좋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평 들어보죠. 선택을, 곡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PG하고 이미지가 딱 맞는. LPG랑 이미지가 맞는. 예, 그런 어떤 선택을 한 것 같고 의상 선택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이분들 주로 무대 의상이거든요. 우리 배우한테 아주 중요한 것은 많은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턴을 하다가 삐끗해서 세미양, 세미양, 예예예 그런 것들이
5개 T로 좀 남았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민폐 끼쳤네요. 그래요. 점수 공개합니다. 기대해 볼 만해요. 점수는요. 22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팀 두 팀이에요. 아직도 우리 그 포뮤닛의 25점을 넘은 팀은 없습니다. 네. 이분들 똘똘 뭉쳤습니다. 끼와 재주로 뭉쳤습니다. 솔로 시대. 솔로 시대. 솔로 시대. 아, 나와 계시네요. 파이팅! 솔로 시대. 최현씨지만 저는 곽현아 씨 남자 형님. 잘하죠, 멋있죠. 실제 남자 목소리라고. 저희가 연습할 때 굉장히 네. 머리를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구성이나 이런 네. 거 저희가 다 짰고요. 이런 순간순간 애드립 같은 것도 저희가 네. 다 네. 구성해가지고 연습한 거예요. 야, 진짜 연습 많이 한 티가 너무나도 네. 났어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팀은 네 분이 모두 무대에서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랄까 또 과하게 일부러 더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야, 알겠습니다. 야. 점수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점수 한번 볼까요? 25점을 넘어서서 솔로 시대가 제발 가느냐? 한 번만. 일단은 동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또 시스타가 남았기 때문에 네. 말이죠. 이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야. 시스타 무대까지 보죠. 시스타! 보고 놀란 거예요. 나는 왜 공연을 하다가 많아? 이렇게 가는데. 한국 짠다. 예. 효린 양이 지금 영어 가사만 했는데 혹시 한국말 가사로 부를 수 있는
한 소절만 들을 수 있을까요? 어, 그래. 어, 처음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뭐 좀 추천해 줄 만한. 맘마미야, 맘마미야, 신나게. 네, 맘마미야, 신나게. 신나게. 아,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선생님. 조용히 좀 하게. 아, 진짜요, 저도. 네, 신나게 즐겨봐. 인생은 멋진 그래, 거야.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오, 예, 예. 다른 팀에게는 주문을 안 했었는데요. 네, 잘한다. 어, 이게 주문이 쓱 들어오네요, 하나. 예. 이렇게 되면 포미니 씨랑 네. 솔로 시대가 좀 긴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기해 주세요. 왜 27점이 남자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우선 감이 좋았어요. 어떤 예. 감이 좋았냐? 존재감, 아~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센스, 감 아주 감이 너무 좋았고 파워풀하고 열정이 있지만 그것도 절제할 줄도 알고 그런 면이 배우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극찬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최종 진출하게 됐습니다. 바로 시스타입니다.